매우 어려운 임무였다. 처음부터 히틀러와 만슈타인 그리고 나 외에는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 나칠 작전에 대한 구데리안의 해고담이야. 왠지 구데리안이 자기 공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포장하는 느낌인데? 아니 그건 아니야. 당시 거의 모든 독일군 지휘관들이 나칠 작전을 비토하는 분위기였어. 그래? 아, 이건 만슈타인을 곱깝게 봐서도 그리고 히틀러를 미워해서도 아니야. 순전히 전략전술적인 판단에 한정해서 거부했던 거야. 헬더, 당신은 프랑스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희망하면서 적 공군이 존재하지 않다는 듯이 아르덴 산림지대에 전차들을 밀어넣고 있어. 더구나 남쪽 측면을 노출시킨 채 320km 떨어져 있는 영국 해협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은 생각할 수도 없네. 만일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10%일지라도 나는 작전을 지지한다. 이 작전이야말로 적을 전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할더는 애초에 이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크 사령관의 말도 당연한 게 당시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10개의 기갑파단 중에서 7개를 모아서 아르덴으로 밀어넣는 건데 이거 완전 도박 아니야? 그래서 할더도 반대를 했었고 히틀러와 구데리아의 열정적인 지지가 한몫을 하긴 했지만 독일군 장성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됐어. 아니 그게 다 뭐 도박수라면서 다들 난색을 표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할더 표현대로 적을 전멸시키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더구나 여기에 확신을 더해졌던 게 독일 정보국이 당시 프랑스군 암호 체계를 해독해버렸네. 이야 이건 뭐 독일에겐 악재와 땡큐가 번갈아가면서 툭툭 튀어나오는구만. 암호를 해독한 결과 독일은 연합군의 서부전선 방어계획인 딜계획을 확인하게 돼. 딜계획? 이게 간단히 말하면 독일군이 1차 대전 슐리펜 계획을 재현한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된 작전이지. 즉 독일군이 벨기에를 치고 넘어오면 연합군은 바로 벨기에로 넘어가서 벨기에군과 합세해서 독일군 진격을 알버트 운하와 메즈에서 멈춰 세운다는 거야. 연합군의 작전을 알게 됐으니까 독일군도 이 나치 작전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된 거구만. 아 근데 이 프랑스군은 진짜 아르덴 숲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믿었던 거야? 지형상에 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아니란 거 아니야? 프랑스군도 아르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 어? 진짜? 1938년 5월 프랑스군 2군 사령관이었던 앙드레 가스톤 프레툴라 장군은 워게임을 실시했어. 목적은 간단했는데 과연 독일군이 아르덴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를 실질적으로 확인해보자는 거였어.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결과는? 이 시나리오는 1940년 5월에 있었던 구데리안의 기갑 공세와 놀랄 정도로 비슷했어. 아 진짜? 아, 결과도 거의 비슷했어. 아니 똑같다고 봐야지. 당시 워게임을 주도했던 프레툴라 장군은 독일군은 60시간 내에 메즈강에 도달할 수 있고 하루 만에 도강할 수 있다. 2년 후 구데리안은 정확히 57시간 만에 메즈강에 도달했으니까 이건 뭐 3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 할 수 있지. 환장하시겠네. 프랑스군은 이미 정확하게 예측했었네. 아니 그런데 왜 대비를 안 한 거야? 이 워게임 결과를 받아든 가물랭은 프레툴라를 비관주의자라고 비난했어. 아이고 그게 끝이야? 1938년 워게임이 끝나고 1년 뒤인 1939년 똑같은 워게임을 다시 했어. 이때 가물랭은 독일군이 메즈강을 성공리에 도강하더라도 프랑스군 예비대를 투입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결국 못 막았잖아. 가물랭은 처음부터 아르덴을 통한 대규모 공격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지. 가물랭 눈에는 플랑드르만 있었다고 봐야지. 이 상황에서 독일군이 움직인 거구만. 그러니까 프랑스가 방심한 틈을 타서 만슈타인이 설계하고 구데리안이 실행한 나질 작전이 프랑스군의 뒤통수를 때려친 거네. 훗날 실시된 바르바로사 작전 같은 대규모 공격 작전을 시행할 때는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1940년 서부 전역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 만일 5월 13일 저녁 마스강 도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분명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그때라면 프랑스군 지휘부가 우리의 주공이 스당에 있음을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칠 작전은 프랑스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걸 직감적으로 눈치챈 구데리안은 희화 잔병들에게 강력한 주문을 해. 3일 안에 마스강변에 도착하고
이 구호를 지키기 위해서 구대리아는 희화의 제1기갑사다. 그러니까 최선봉 부대와 함께 움직였어. 뭐 말 그대로 선봉이네. 그렇지. 구대리아는 이 공격의 핵심이 프랑스군이 반응하기 전에 숲을 뚫고 마스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고 거기서 최단 시간 내에 포위망을 형성하는 거라고 믿었어. 이 때문에 상황을 최대한 많이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선두에서 지휘를 했어. 그런데 두 가지 걸림돌이 등장해. 뭐? 프랑스군? 아니, 보급과 병사들의 체력이야. 탱크에 휘발유가 있는 한 무조건 전진하라. 어쩌면 같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독일군도 전진을 하려니까 유류 보급 문제가 걸리는 거야. 이때 등장한 게 1기갑사단의 군수참모 킬만세크야. 이 사람이 드럼통 보급이라는 보급 계획을 들고 와. 이 계획을 잠깐 살펴보면, 그러니까 모든 부대에 필수적인 연료량을 정확히 산출. 그런 다음 국경까지 가는 기동로 100km마다 계획된 휴식 장소에 연료를 가득 채운 드럼통을 준비해둬. 덤으로 연료 드럼통을 가득 실은 트럭들도 전위 부대에 배치해놨고, 핵심은 유류 보급을 각각의 탱크가 알아서 신속하게 했다는 거지. 휴식 지점에서 독일 전차병들은 기름을 보충하고 빈 드럼통은 따로 계획된 지점에 갖다 버려. 이 드럼통은 다시 수거해서 유류 저장고로 보내는 거야.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 아니 뭐 그래봤자 드럼통으로 유류 추진했다는 건데. 지금의 관점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선 파격 그 자체였어. 당시 독일을 상대해왔던 프랑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당시 프랑스는 전차의 임무를 보병의 보조수단 정도로 인식했어. 이것 때문에 전차의 연료탱크는 보병의 1일 작전거리를 고려해서 작게 만들었지. 아니 그렇다면 보급이라도 원활하게 해야 됐는데, 당시 프랑스군은 유조차를 이용해서 유류 보급을 했던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아니, 문제가 컸지. 나칠 작전 당시 프랑스 1기갑사단이 플라비옹에서 역습작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때 프랑스군은 유조차를 통해 유류를 보충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어이구야, 슈트카가 날아와서 유조차를 박살내버리는 거야. 이 때문에 프랑스 1기갑사단은 기동력을 잃게 돼. 아, 뭐 역시나 보급이 문제구만. 더구나 한 번에 기름을 몰빵해서 시커가는 유조차니까 한 번에 보급하기도 힘들고, 여차에서 이게 손실되면 전쟁이고 뭐고 끝나는 거야. 아 그렇구만. 아 근데 이 병사들의 체력은 어떻게 해결 본 거야? 비리오씨, 본인은 기관들에게 최소한 3일 정도는 취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잠이라는 게 자지 말라고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그걸 가능케 했던 게 킬만세이크였어. 2만 장의 페르비틴을 준비해놨던 거야. 페르비틴? 페르비틴은 상품명이고 메스 암페타민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지. 야 그거 저거 필로폰 아니야? 마약? 당시에는 마약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거든. 잠이 오지 않고 피로감도 날려버리니 시간에 쫓기던 독일군 입장에서는 대략으로 쓸 법도 했었지. 하지만 아이고야, 뭐 하지만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뭐가 안 풀리는구만. 그러니까 구데리아는 계획보다 빠르게 돌파에 성공했어. 아니 근데 길은 좁고 차가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 꽉 막히는 거지. 러시아워잖아. 전차처럼 큰 차량에 쓸 기동로는 크게 네 정도였는데, 길마다 수천 대의 차량이 꾸역꾸역 몰려들으니까 안 막히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19기갑군단과 같이 선두로 가야 할 라인하르트의 제41기갑군단은 한참 막힌 길에 서 있었어. 지난 편에서 이 할더도 지적했잖아. 길 따라서 항공 폭격만 해도 피해가 굉장히 클 거라고. 그래서 육군도 공군도 초긴장 상태였지. 나는 근심어린 눈으로 계속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단일 도로상에서 이토록 천천히 밀집 대응으로 기동하고 있는 우리 사단은 적군군에게 가장 좋은 표적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프랑스의 정찰기는 단 한 번도 실현하지 않았다. 뭐야? 프랑스 공군이 출동하지 않았던 거야? 프랑스는 공군 전력을 결정적일 때 사용하려고 후방에 빼버렸어. 그래서 5월 13일까지 독일 공군이 제공권을 잡아버렸지. 아니 그럼 프랑스 육군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 프랑스군은 자국 정보부나 독일 내 반나치 단체들에게 아르덴으로 독일군이 몰려간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받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받게 되니까 이게 기만 작전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야. 아하! 그 상황에서 조공이었던 B집단군이 네덜란드 벨기에 방면으로 침공하니까 예상대로 이쪽이 주공이구나
하고 그대로 주력이 북진해버렸지. 당시 프랑스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피에르 자꾸메 장군이었는데, 오늘 아침 가물랭 장군이 내게 적의 공격 방향을 설명할 때 호쾌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겁니다. 독일군은 가물랭이 고대하던 대로 움직이고 있어. 정확히 만슈타인이 이상한 대로 움직인 거네. 독일의 주공이 집중된 아르덴 방면에서는 벨기에와 프랑스가 서로 잘 막아주겠지 하는 희망과 대규모 부대가 돌파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방어선이 호술했습니다. 이 덕분에 구데리안의 제19기갑군단은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했어. 특히나 프랑스군이나 벨기에군이 전령이나 유선통신으로 진행했던 명령 전달 속도는 독일군의 이동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어. 독일군은 지휘관이 전선에 있었고 무전을 통해 상황 파악과 지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 혼란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위 지휘관들이 자체적 판단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했고, 첫 72시간 동안 제19기갑군단과 선두 제1기갑사단은 예상 이상으로 빨리 최초 목표인 마스강 도하와 교두 확보에 성공했지. 아, 이거 뭐 통신 쪽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구만. 구데리안은 후속 부대를 기다려서 교두부를 인계하는 대신 히아의 제14단만 차출해서 재빨리 스톤느 일대를 방어하게 한 뒤에 돌파를 계속 이어나갔어. 반대로 프랑스 10분단은 상황 파악과 보급이 지연돼서 역습에 실패하고 10기갑사단에 발이 묶였어. 구데리안 말고 다른 부대는 어땠어? 정체를 겨우 빠져나온 제6기가사단의 단독 공격으로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게 됐어. 덕분에 라인하르트의 제41기갑군단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 마스강 북부의 제15기갑군단도 프랑스 제9군 방면 돌파에 성공했고, 북쪽에서도 B집단군이 베네룩스로 진출한 연합군을 현지에서 붙들고 가능하면 여전히 이쪽이 주공이라고 착각하도록 적극적인 공세를 계속했어. 이게 교통정체만 문제였지 독일군의 계획이 잘 풀린 것 같은데? 너무 잘 풀려서 문제였지. 현장 보고로 상황을 파악해야 했던 당시 지휘부는 예상보다 빨리 돌파에 성공하니까 프랑스의 기만 작전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할 지경이었어. 그리고 돌파에 성공한 뒤에 슬슬 부대의 측면에 대한 공격도 우려스러웠고, 독일에게는 옆구리 트라우마가 있었잖아. 독일의 옆구리 트라우마라면은 1914년 마른강 돌파 이야기 말하는 거지. 우회기동 실시하던 우익이 이 측면을 공격당해서 멈춘 거. 맞아. 심지어 히틀러까지 총참모부의 정권을 박탈한 뒤에 측면 방어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할 지경이었어. 반대로 구데리안 같은 일선 기갑장교들은 돌파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구데리안은 17일에 잠시 해임당하기까지 했어. 사군사령관 쿨록에도 공격을 멈추지 말라고 했고, 히아의 운매를 아예 명령도 받기 전에 돌파하려고 뛰쳐나가버렸지. 결과적으로 독일은 옆구리 트라우마에 굴하지 않고 빠르게 밀고 나간 덕분에 성공한 셈이네. 그동안 할더는 끈질기게 지휘부를 설득해서 5월 19일을 기해 대서양 연합까지 자유진격을 허락받았고, 독일군이 그대로 진격을 재개하면서 포위망이 닫히고 말았어. 포위망을 닫은 독일군이 북프랑스의 주요 항구를 차례차례 장악했고, 마지막 남은 항구가 뎅케르크였지. 드디어 2차 세계대전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뎅케르크를 목도하는 건가?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싸우고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